김영수 첫 번째 경기에서는 뚝심, 두 번째 경기에서는 과감한 판단, 타이밍을 보여줬거든요. 아, 3경기 더욱더 데이터 상도 괜찮은 파이썬이에요. 진영도 할 만합니다. 네, 그리고 그 미사일 터렛의 위치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어떤 나비 효과를 일으켜갖고 진영 선수에게 승리를 선사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마지현 선수도 뜬금없는 위치에 뭐가 있으면 항상 좀 깊게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네, 특히 거기서 뮤탈 떨어진 다음에 마지현이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는데 마지현이 고개를 좌우했거든요. 그 이후에 바로 밀렸어요. 3경기 진짜 멀입니다. 3경기 맵은 파이썬 시작하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테란 진영 선수의 진영입니다. 맵은 파이썬이고요. 갈색입니다. 자, 이에맞서는 마재윤 선수의 진영은 붉은색입니다. 저그. 예, 뮤탈리스크 사용을 하면서 언덕적인 럴커 딱 두 개 심으면서 멀티하기. 뭐 이런 식의 플레이가 가장 용이하게 만들어진 맵이 파이썬인데 일단은 마재윤 선수가 이상하게도 네, 경기가 잘 안 풀리고 초반에 뭐 이상은 선수의 몰래 배럭이라든지 그리고 변형태 선수의 초반 투배럭 찌르기 이런 식의 빌드에 몇 번 무너지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좀 많이 마디언 선수 답지 않게 좀 위축이 되는 그런 경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아, 마디언 선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좀 놀란 게 있으면 영향을 뭐 미치겠죠. 잠재 의식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지난 경기들 이렇게 더듬어서 생각해 보면 이상하게 마재윤과 파이썬에서 경기를 하는 테란들이 그 경기는 진짜 잘해요. 네, 정말 이렇게 더듬으면 그 이재호 선수의 경기도 그랬고. 네. 이거 마재윤 선수가 승부 띄우는데요. 그러네요. 예, 정말 그렇죠. 예, 마재윤 선수가 이런 플레이를 하는 맵들은 저그가 왠지 유리한 맵이 아니라 정말 저그가 되게 불리했던 정말 그 내가 그 발목에다가 납덩이 달고 하는 경기야 이런 생각으로 지금 마재윤 선수가 경기 하나요? 네. 예, 그런 각오로 이건 아예 부드러운 발업 저글링이에요. 진영 선수가 정찰을 좀 늦게 가는 편인데 최근에 지금 정찰 방향에 SCB가 만약에 9시로 정찰을 간다 그렇게 된다면 이거 부드러운 발업 저글링에 아주 큰일 납니다. 네. 이 정찰 방향이 정찰 안 가죠? 일단 병력을 생산을 합니다. 서로 병력 좀 요즘은 하던 대로 하면은 질 가능성이 40%인 맵이 질 가능성이 60%로 올라가 이런 생각들을 선수들이 하는 거예요. 네. 예. 자, 더욱이 정찰병이 이거 보면 도시로 가겠죠. 도시, 네. 자, 저글링 내려오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것을 그냥 SCV랑 마주치면서 갈 수밖에 없겠네요. 예, 예. 저 베럭스가 커맨센터 바로 옆에 있는 투베럭스가 아니라 약간 커맨센터하고 거리가 있는 투베럭이라는 게 지금 거의 어떻게 보면 유일한 약점인데 아예 승부 보는 거죠. 네. 드론 잡히더라도 마린의 HP를 줄여놓고 자, 안에 깎았어요. 벙커까지 자, 완전 수비 대응이에요. 완벽한 마저도 병력 더 보내고 있습니다. 벙커까지 지으면 천마리를 잡아줬고요. 진영수 이런 식으로 마린을 몇 개 잃게 되면은 왼쪽으로 좀 돌아다니면서 저글링에 의해서 피해를 좀 많이 입을 수가 있어요. 네, 추가면도 계속 가고 있어요. 어차피 마저도 승부수를 띄운 거거든요. 예, 예, 거기다가 굉장히 고전적인 형태의 경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게 지금 벙커가 그렇죠. 머린들이 이제 사정거리 업그레이드가 되더라도 저렇게 베럭스를 때리는 저글링들을 견제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게스 채취를 할 수가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예. 벙커를 더 짓는 게 나아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래도 진영수 아주 침착하게 이런 식으로 만약 한 개 한 개 잡히면 아카데미 짓지도 못합니다. 예, 자꾸 벙커를 위쪽으로 약간씩 그 하나 더 짓고 하나 더 짓고 하는 식으로 밀어지어가지고 게스 채취는 어떻게든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마재윤 선수가 정말 원의 처리 넣고 하지 말란 보장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개만한 저글링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어요. 확장 가져갑니다만은 이거 저글링으로 강하게 몰아붙여서 여차하면 벙커 하나를 깨버릴 생각으로도 지금 보이고 있고요. 자, 말이 너무 위로 올라갔다가는 여차하면 아래쪽에서 또 SCB가 둘러싸기 전에 벙커를 둘러싸기 벙커에 대해 깨지죠. 벙커 깨질 수 있어요. 이거
고쳐요. 고치마. 아, 벙커 고칠 수 있어요. 고칠 수 있겠습니다만. 아, 벙커 아, 고치는 건 이게 고쳤어요. 진영스 벙커 고쳤어요. 예, SCB의 힘으로. 자, 꽤 많은 적을 이겨서 벙커 깨달아서 소모를 했습니다. 맞아요. 예, 아, 그건 약간 좀 굳어지는 모습이에요. 예, 예, 예. 그 이 정도 숫자 저글링은 딱 알맞게 벙커 깰 정도의 숫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부 소수의 저글링들은 다른, 예, 그 건물과 유닛을 공격을 했었는데, 다 달라붙었으면 깨는 것 같습니다. 예. 아, 이거 일단 진영 선수가 아주 기분 좋죠. 저그는 드론도 거의 없는데, 텔은 안정적으로 자원 수급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네. 더욱이더 게스까지 깨고 있고요. 캐고 있고요. 아예 3회 처리 온리 저글링으로 그냥 한번 예, 해볼 생각인가요? 지금 맞아요? 이런 건 괜찮네요. 어쨌거나 진영 선수가 예, 일정 정도 숫자의 머리를 확보한 단계에서는 밀고 나가거든요, 분명히. 네. 예, 어쨌건 저글링들 약간의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머리 숫자를 줄여주는 건 정말 좋습니다. 지금 저그 입장에서 되게 위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오, 자 마리스 이렇게 하나도 각격판에서 줄여줘야 돼. 그럼 못 나와요. 아, 참. 아 근데 또 체력 조금만 있어. 아 체력 빠진 뉴스는 벙커 속에 넣고요. 아, 못 죽으면, 못 죽이면 나 매딩 나온 다음에 살아요. 이제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입구에서 막아야죠. 그냥 마린을 벙커에서 빼서 입구에서 막아놓으면은 매딩 나오자마자 러쉬가도 됩니다. 예, SCB도 예, 추가적으로 저글링들을 얼마나 생산을 했는지, 성공으로 수비는 되어 있는지 예, 이런 건 이제 한번 보러 가는 거고요. 자, 아무튼 한 타이밍 빠르게. 아, 그렇죠. 매딩은 뒤에 나오니까 일단 큰 공간으로 나옵니다. 진영수. 야, 이거 예. 아, 그 전제 타이밍이 예. 되겠는데 저글링 몇 개 없거든요. 예, 이런 상황인데도 일단 저글링으로 시간 벌면서 예, 시간을 벌어주겠다는 생각으로 성큰 아직도 안 짓네요, 콜로니를. 지금은 3H의 저글링으로 그냥 막아서 잡으면 이기는 거고, 이미 성큰을 짓거나 드론을 생산해봤자 진다는 것을 예, 네. 머릿속으로 계산이 끝났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가난한 상황인데 드론과 미네랄을 콜로니인데 소모하면은 어차피 못 이긴다. 네. 예, 마지원 선수 지금 거는 거예요. 네, 파이어뱃이 없어요. 이거 네. 이길만 하겠는데요. 자, 싸우는데 뒤쪽에서 나눠졌어요. 자, 둘러싸서 어느 정도까지. 아, 나온 병력은 이번엔 다 잡아. 이게. 자, 매디까지 살려서 버리면 다 잡아야 돼요. 아, 마지원이 정말, 예,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정말 아니, 심리적인 압박감을 안 느낄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네. 솔직히 아니 이 생각이 시켜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콜로니 하나 짓게 돼 있는 거거든요. 야 그거를 그냥 에? 저글링으로 예, 뒤쪽에 일부 빼놓고 생산된 저글링들 앞쪽에 이렇게 보여주면서 야 그걸 둘러쳐가지고 잡아먹을 생각을 하고 참. 네, 아무튼 간신히 위기를 좀 넘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도 맞아 쉽지 않아요. 예, 그래도 지금 어차피 이런 식으로 장기전을 가게 되면 진영수 선수가 거의 이길 수밖에 없거든요. 어쨌든 한번 잡혔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파이어에 추가하고 결국 나오면 되는데 아예 그 역으로 이용을 해서 저글링 한 3, 4부대 그 정도로 아예 파이어에까지 잡아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또 다시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 것 같네요. 계속 저글링 뽑고 있습니다. 마지원 선수. 이것도 아주 크죠. 예. 예, 지금 그 스타포트까지 지금 테크트리 올라가고 있는 이 저글링을 확인을 했는데, 야, 이러면 마지원 선수가 저 저글링들 왕창 꼽아가지고 파이어에 섞어서 나오는 유닛들 한번 잡아먹어 먹은 다음에 테란 본진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네. 일단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싸워도 될까 말까. 오! 자, 마지원의 경기장면 나오고 있어. 저글링 아무튼 계속 뽑아내고 있어요. 거의 세 부대가량 모였는데 파이어뱃이 지금 세 기, 매직 두 기 약간은 좀 불안해 보이는 네. 아 달려듭니다. 파이어뱃 두 기 바로 제압다. 야 이거 너무 큰데요. 달려드는 게 문제예요. 아 자 영로치까지 가나요. 영로치까지 혹시 가능. 아 아니면 입구 쪽을 예 입구에 파이어뱃이 있어요. 아니면 매직이라도 잡아줘. 매직이라도 예예 근데 예 지금 일단 진영 선수가 테크트리를 스타포트까지 올렸기 때문에 정찰 겸사겸사해서 레이스 한 기 뽑게 되면은 마지원 선수님은 되게 괴롭거든요. 네. 지금 뭐 그 진영수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닉이 오리기야. 오리기 예. 원래 아니었어요. 네 예. 이렇게 계속해서 버틸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예. 마지원 선수가 드론 추가를 전혀 안 하고 테크트리 업을 전혀 안 하고 저글링만 뽑았다는 이야기인데 이거 레이스 한 개 보는 순간 마지원 선수의 머릿속에는 예 아쉽겠지만 거의 지지가 떠오를 정도로 일단 막을 수가 거의 없는 수단이에요. 아 갖다 붙습니다. 예 어떻게 할 수 없어. 최재 야, 진영터 역전승!
진영수의 힘. 야, 이 삼격이 내리 그냥 마지원이 어떻게 제대로 힘도 못 써보게 하고 그냥 잡아버렸어요. 네, 예, 마지원 선수가 진영 선수를 그만큼 인정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상대의 허를 찌르는 전략으로 승부를 보고자 한 거였는데, 예, 진영 선수는 그 타이밍만 날카로운 것이 아니라 수비도 강력했습니다. 네. 예, 진영수 아주 수비기가 좋았고 그냥 딱 본진 플레이. 요즘에 누가 본진에서 4배를 올리면서 스타포트까지 올리겠습니까? 마지원에서는 확실하게 읽었습니다. 네. 아, 그래도 뭐 레이스탁 보는 순간에 마지원 그 전에 정말 놀란 컨트롤을 보여줬는데 이미 많이 우리 많이 그 대세가 기운 그런 상태였어요. 그렇죠. 예, 마재훈 선수의 직접적인 페이는, 예, 마재훈 선수가 원래 그런 선수이기는 합니다. 딱 필요한 위치에 딱 필요한 정도까지만 배치를 하거든요. 절대로 오버해서 추가해서 배치를 하지 않는 게, 예, 마재훈의 플레이가 정말 군더더기 하나 없는 플레이가 나오게 만들어주는 거였는데, 조금 전에는 벙커를 딱 깰 정도의 저글링만을 보낸다고 하는 게 한 저글링 두기 정도만 더 배치를 했어도 그 벙커 깨고 진영 선수에게 큰 부담을 주는 거였는데, 그 벙커를 결국에 가서 못 깬 게 스페인이 된 거죠. 네, 벙커도 못 깨고 평정만 잃고. 자, 그 타이밍에서 아무튼 초반 상대편의 부드러운 그 빠른 적응력 지혜를 진영 선수가 수비를 잘 해냈기 때문에 이런 진영수의 국가대표, 국가대표 됐네요 이제 진영수. 예, 진영수가 국가대표가 됐습니다.